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매주 만나는 그 생방송 시간이죠. 저희가 또 여러 명사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한번 나오셨던 분이 또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오신 우리의 어우, JYP.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 네, 있는 일. 박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일정이 없어가지고 안진걸, 임세연 두 분이 부르면은 언제든지 출동할 수밖에 없는 형용사 부사를 가능하면 적게 쓰고 명사로만 말하는 박진영 명사입니다. 네, 아이고,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니 뭐 일이 너무 많으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가지가지 하시네요. 예, 박진영 저희 임세연 식당 TV와 안진걸 TV와 민생경영소가 박진영 민정군 본장님의 맹활약에 감동받아서 무려 시가 12,000원짜리 불도 나와요, 불도. 자, 불빛 또번뜩번뜩하는 TV 박진영 TV를 드렸습니다. 박진영 TV를 치면 민주진영 박진영 TV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박진영 TV도 와 벌써 100명 넘게 들어오고 박진영 TV 역시 대단하십니다. 지금 현재 박진영 TV, 임세연 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무려 4개 우리 민주진영 TV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박진영 본장 엄청 바쁘십니다. 오늘 임세연 소장님께 임세연 소장님이 이번 주 단식한다, 동료 단식한다는 소리 듣고 연대하러 오셨고 끝나고 또 진보중도 보수연대 작전회의가 있습니다. 일요일 날 충주 집회도 있고 그래서 자 임세연 소장님들 다들 걱정하세요. 단식 월요일부터 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인스타에도 올렸고 방송에도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단식은 아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월요일에 이제 저희가 제가 월요일, 그러니까 사실 그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한 거죠. 일요일 저녁부터 안 먹었으니까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날 본격적으로 단식이 시작됐고, 그날 저희가 기자회견이 또 있었어요, 국회에서. 근데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진걸 소장님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신 임세연 소장님입니다라고 소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박이었죠, 아니 기자들 페이스북에 앞에서. 올려놓은 글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인스타에도 올리셨잖아요. 누가 임세연 제 소장님 페이스북 글은 저번에 언론인들이 보고 임세연 폭탄 발언 기사도 여러 번 나온대요. 이미 공적 언론 기능을 하고 네, 계세요. 일단 그랬고, 그래서 빼박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간단하게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그 단식 농성장에서요. 그때 이재명 대표께 우리 임센 소장님도 대표님과 같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표님이 화이팅! 이러시는데 어떻게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루 이틀 삼일, 그러니까 월화수목,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뭐 힘들, 근데 전 별로 그렇게 막안 힘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사의를 하셨군요. 뭐 초콜릿도 너무 어지러우면 사탕도 먹고, 사탕 한두 개씩 먹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당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가 이 정도면은 나도 이게 그냥 어지러우면 이만한 거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먹으면 이렇게 버텨지는 거예요. 효소랑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어제 딱 제가 이거 열흘이든 더 하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안 아니요. 어려워서. 4일 5일째가 제일 힘들어요. 아니, 어제 그랬다니까? 원래 그래서 2, 3일째가 이제 처음 해본 사람들이 2, 3일째 어렵거든. 4일째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음식 봐도 안 먹고 싶고. 근데 어제 저희 아버지가 생신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밥을 안 먹으면 죽이겠다고. 아유, 그럼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생신 선물로 단식을 풀었어요. 아유, 그거 잘했어요. 불효를 하시면 안 네. 아니, 근데 안 소장님을 안 하시고 왜그 허약한 임 소장님을 단식을 하라고 허약하지가 하셨어요? 않습니다. 그건 제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결정하신 거고 저는 반대했는데 그래도 그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표랑 지금 하루 동조 단식하는 분도 있고 3일 하신 분도 있고 일주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는 지금 무기한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각각의 상황과 조건을 선택하는 건데 어제 임승수 아버님 생신이었다는데 거기서 단식하셨으면 아버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어제 푼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방송에도 그랬잖아. 안변세 방송에서도 수요일 날. 임세연 소장 활동을 해야 투쟁을 해야 되고 지금 양평에도 와야 되고 일요일 날 충주 발언도 해야 되니까 단식을 푸시는 게 좋겠다. 아까 이재명 대표님한테 또 갔다고 제가 매일 가거든요. 양평 정동균 군수님이랑 우리 갔어. 한 군민 한 20명 모시고 근데 말을 못 해요. 근데 정동 군수님은 아니까 반가우니까 이러는 거야. 말을 못 하시면서 옆으로 앉아라고. 옆을 그래갖고 지난번에 2016년 단식하실 때도 9일 딱 되니까 9일차부터 말을 못 하시네. 그래서 힘없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오래 할 만큼의 체력이 안 되신다는 걸 제가 당뇨도 있고 몸이 알고 안 좋아요. 정성훈 만났는데 정성훈이 저한테 진심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 정말 건강이 안 좋은데 안진걸 소장이 좀 어떻게 좀 말려봐. 대신하시지 그래서. 단식을 이런 사람이 잘합니다. 저는 이런 대신할 사람이 수가 잘합니다. 없어요. 왜요? 단식을 어쨌든 아니 저는 체격이 크고
그다음에 몸에 근육 많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잘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학생 운동 때 두 번 단식을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죠. 3일 두 번 했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삭발도 했어도 쓰겠지만 단식은 안 하겠다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저는 뭐 아니, 이런 분이 단식 대표님하고 같이 동단식도 하고 싶지만 저는 매일 방송 강의 투쟁 저녁 회의가 있어서 저는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뭐 죄송합니다. 동조 단식 못하면 죄인이 되는 분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단식 해 보면 그거 아시죠? 예. 엄청 심심한 거 아시죠? 단식이 또. 그러니까 심심해서 못 할 것 같아. 뭘 먹는 게 이게 사람이 예, 대표님의 단식은 위대한 결단이고요. 정말 죄송하고 아까 이재민 대표님인데 그 말 못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고속도로 게트 이제 양평 구민들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고속도로 게트 투쟁한 안진가로 화이팅 한번 해주시더라고. 말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이게 8일 9일 넘어가는 단식 있잖아요. 목숨 거는 단식이에요. 이미 지금 목숨 걸고 목숨 거는 단식이에요. 아니 이거 근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최근에 정무수석이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최근에 제가 그놈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알면서 어떻게 임생선 그런 걸 기대하세요? 옆에서 지금 오늘 옆에서 회 먹방을 했어요 이놈들이. 에? 공식 행사는 취소했다지만 실제 회 판매 행사를 했고 그 유튜브 와서 먹방을 했다니까요. 회 판매를 했다고요? 국회에서요? 예. 그 난리 났는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안아준다고 하면서. 최근에 제가 미친 거 아니야? 김근태 전 의장님 돌아가셨던 예. 의장님 마지막 보좌관 했던 분을 잠깐 만났는데요. 김근태 의장님이 2007년도에 단식을 하셨어요. 아, 그리고 난 진짜. 뒤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셔가지고 몇 년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김근태 의장님은 특히 예전에 그 군사정권 시즌에 고문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 고문의 후유증 제일 크고 고문 후유증도 있고 단식의 후유증도 있다. 체력도 안 좋으신데 네. 단식을 하셔서 그게 사람이 기운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체력이 이제 우리 안진걸 소장처럼 좋으신 분들은 단식은 그렇게 뭐 목숨을 위급하다 이러지 않을 수 있지만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단식이 목숨을 위험할 수도 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뭐 저도 나중에 언젠가 단식해야 될 일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이번 주에도 저희가 공공지구 비리로 추가 고발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까지 하고 오고 아무튼 뭐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생경제연구소는 우리 임생 소장님께서 4일이나 힘들게 단식한 걸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응원과 연대 정말 세발의 피겠지만 함께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대신 죄송해서 월요일부터 오라수 목금 5일 동안 연속 대표님한테 가서 대표님 회의 들어가면 제가 두 번은 2시간씩 앉아있었습니다. 일요일날도 갔었고 그러니까 계속 갔었다. 이걸로 좀 양해를 구하고 어제는 여현정 군의원님 이제 제명당했잖아요. 4일 만에 여기 안진걸 팀 끝나고 또 국회 본청 계단을 모셔갔어요. 여현정 군의원님 어제 발언도 했어요. 이제 제명당한 이제 군의원 대표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팀, 민생식당 TV 박진영 본장님은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좀 여현정 우리 군의원님은 네. 제명당하셨기 때문에. 제명 개봉이다. 나 이럴 것 같았어. 지금 느낌 이상했어. 예, 느낌. 아, 이야기가 중요하지. 느낌 이상했어. 그 제명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웠을 예.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아니 YS도 예. 그 저건 누구야?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제명 당하고 그다음에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예. YS가 그 저기 어쨌든 박정희 정권을 몰아내는데 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저는 맞습니다. 여현정 의원님이 제명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더 큰 쓰임이 있는 훌륭한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로 역할을 하실 거다 예, 예,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네. 실제 이번 주에 지난주 이번 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인공이 된 분이 누구냐면요. 이재명 대표님 이제 과감한 살신성인 단식 그다음에 구속장 청구를 이겨낸 박정훈 단장님 예. 그리고 고속도로 게이트 앞장서 투쟁하고 폭로했다는 유만으로 지난주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제명돼버린 거거든요. 금요일날 여현정 군의원님 네. 제명됐는데 더 씩씩해 보니 그렇죠. 그리고 제명되니까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의 폭력성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명이니까 이 세 분이 희망을 크게 준. 그 다음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 왜냐하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님이 버티고 그래서 저놈들이 무리수를 썼고 그래서 공수처가 감사를 압수해가는 거잖아요. 당하다가 지금 반격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네 분이 전국의 중심이었고 거기다가 동조단식한 임생수원님 다섯 번째 전국의 중심이었다. 제가 어제 민주진영 박진영이라는 제 방송에서는 네. 전현희 위원장님의 활약이 탄핵을 끌어낼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우리 안진걸 네. 소장님과 임세현 식당이 제가 설명 안 드렸으니까 한번 드릴까요? 네, 한번 네, 하시죠. 설명해 주세요. 그 전에 네. 자
명 멘트를 듣기 전에 이번 주에 민생경제공소의 공공지구 추가 고발, 지난주에 잔고 조작 최은순 김건 추가 고발도 탄핵에 다달 정도의 중대한 근거를 남겨놓은 건데 어제 그 이야기는 쏙 빼놨더군요. 오늘 그거 반성하고 사과하면 시작하세요. 왜 민생경제공소의 빛나는 투쟁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부원장님이요. 아니 그 뭐 안 해도 저기 예, 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농담이었고요. 자, 우리 임선수님하고 저희는 공개적으로 우리 부원장님 출연료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절대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다. 멋있습니다. 왜 출연료 이런 데서 좀 아니 얼마나 재밌어요. 아 역시 민생 경영으로서 민생을 챙기 때문에 실업자 박지원 부원장님의 차비까지 다 챙겨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그 저기 뭐야 출연료 제가 들고 가면은 제가 진짜 성을 간다 진짜. 아니 아니요 이건 진짜 오늘은 무조건 들고 가세요. 빵 치지 마. 아니라니까요 진짜. 자 이거 받고 이제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료 받고 기부하신 건데 이번엔 기부하지 마세요. 아 이번 기부할게. 네. 네. 아니 안돼 기부하지 마세요. 기부할게. 제발 반드시 기부하겠습니다. 살림에 보태 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박진영 TV 이 머리띠도 12,000원이에요 내수 활성화 박진 TV 응원에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자 머리띠 쓰고 아유. 자 어떻게 하면 전현희 위원장님의 투쟁이 굉장히 탄핵의 동력을 만들었다. 공감합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안진걸TV와 임세원 식당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단 몇 명이라도 네. 늘어나야지 제가 이야기 풀지 않고 예, 그럼요. 자. 좋습니다. 저기 임세현 소장님 단식 후유증으로 말이 힘드니까 제가 좀 말 많이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언제 지금 안 그랬나? 박진영 TV가 28,800명입니다. 네. 29,000명 되면 이야기할 네, 거야. 아니 28,800명에서 9,000명 되려면 좀 시간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28,800명이니까 28,900명. 네네네. 네, 28,900명 먼저 만들어 보죠. 그래서 자 안진걸 TV에 지금 수백 명 들어와 계시고 임세현 TV에도 100여 명 들어와. 그러니까 잠시만 여러분. 자 민주진영 박진영을 쳐도 되고요. 박진영 TV를 쳐도 됩니다. 그리고 박진영 TV 간 김에 인사이트 TV 가서 인사이트 TV는 벌써 지금 25,900명인데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벌써 자. 10분 흐른 거 아시죠? 아 그럼 아, 우리는 원래 도입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서로 응원하고 자 저희도 임세훈 TV 구독 완료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해주세요. 박진영 TV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저기 민주진영 박진영 시청자 여러분들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성 안진걸 소장님과 300명 부족합니다. 4만 명 되려면 임세훈 소장님은 400명. 4만 명 되면 그 공개 방송도 합니다. 저 같이 해도 될까요? 어? 제가 임세훈 소장님 저기 늘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알죠. 같이 하죠. 같이 하죠. 네네. 지금 서로 뭐 수백 명이 올라가래 유명한 패널들이. 네. 근데 박진영 부원장 오늘 오셨기 때문에 박진영 부원장님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오게. 네. 그러니까. 저도 안 갈게요. 두 분 중에 시원하세요. 아, 좋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예, 네. 네, 제가 안 가면 좋아하실. 안진걸 소장 안 온다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자 박진영, 자 박진영 TV 얼른 돌아와 주세요. 박진영 TV. 한 번 더 검색해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이분이 한단 말이에요. 이분 아, 정말 할게요. 자존심이 센 분입니다. 그 우리 저기 박진영 TV 보시는 분들 어제 다 들으셨어. 지루하시겠지만은 복습 차원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님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감사원에서 권익위 내에 딱 한 명의 내부 제보자가 있었답니다. 권익위 내에 권익위에 전현희 위원장 밑에 있는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감사원에 제보를 했답니다. 제보를 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를 하려고 보니까 한 사람의 제보로만 안 되니까 증인을 찾은 거예요. 감사원에 또 다른 증인이 있나. 그래서 증인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증인을 해줬어. 그래서 내부 제보자가 있고 증인이 있고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내부 제보자와 증인이 같은 사람이야. 엄마야? 동일 인물인 거야. 감사원 그러니까 권익위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 말하는 거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그렇죠. 두 사람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내부 제보가 한 명 있었고 사실 이제 허위 제보죠. 네. 근데 한 명으로 안 되니까 또 한 명 필요하다 하고 찾았는데 한 놈이 또 다른 놈이 착해갖고 그렇죠.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인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안진걸 소장님이 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했어.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박진영 말만 믿을 수 없으니까 증인 한 명 더 찾아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임세현이라고 거짓말하고 증인이라고 또 갔다 이은 거예요. 아 진짜 얘 이 집단은 그냥 다 위조 조작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전 기자가 MBC 기자 시절에 리포트를 하면서 네. 자기 지인들을 인터뷰로 내세우고 심지어는 본인도 그렇죠. 목숨을 변조해서 나왔다는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이 감사원에 사무총장하고
동일인 증인 제보자하고 고시 동기동창이야. 또 짧구만, 자, 요까지만 하면 감사원에만 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담당 비서관한테 보고를 했대요. 예.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잡아떼고 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은 늘공입니다. 용대실에 회의를 하러 갈 때마다 유병호 그 사람이죠? 그렇죠. 용, 네. 잘 아시, 청와대 근무에서 네, 아시겠지만 기관에서 청와대 올 때마다 출장 처리하고 오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출장 처리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산망에 그대로 기록이 남아요. 네. 기록이 남습니다. 올립니다. 그렇죠. 올립니다. 그러면은 용대실 비서관을 만나러 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용대실 비서관은 일개 비서관이 장관급의 진퇴에 관련되는 것을 본인이 알아서 처리했을까요? 당연히 위로 보고 있겠죠. 그럼 보고는 뭘 합니까? 서류로 합니다. 서류로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회에서 전현희 위원장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비서관이 만든 서류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통령까지도 보고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가 추론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내려오면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권익위 내부자와 짜고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역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도 역시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엄청난 국기문란 국정농단 박정훈 수사단장 탄압하고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전현희 탄압하고는 다 이게 그 비슷해요. 그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그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탄압 네, 그다음 박정훈 대령 건은 이게 공무원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트라넷에 내부망에 전산망에 전산이 남거나 서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안 남았다 하면 이거는 업무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단어 생각이 안 나. 그걸 안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것도 안 남기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문제죠. 되는 거죠. 절차적 네, 하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전현영 님 거기서 적당히 탈바하고 모욕이 너무 심하니까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많이 적당히 탈바하고 그만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네. 아, 우리 전현희 네, 위원장님이 뚝심 있게 버티면서 본인이 감사당한 것을 본인이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일일이 다 파악해서 조사를 했더라고. 아, 진짜 꼼꼼하시죠. 그렇죠. 네. 또 야,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공수처에 네, 네,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물러가게 봤던 공수처가 그러니까 웬열 바로 감사원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내부 전산망에 자료가 분명히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공수처가 다른 것들은 우리가 공수처에 고발한 건들 많잖아요. 그동안 계속 이제 뭉개고 사실 뭉갰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안 움직이고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전현희 그 위원장님 건 같은 경우는 너무 세세하게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그렇죠, 도저히 그렇죠. 수사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야. 네. 자기들도 이게 수사 안 하면 본인들도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너무나 무리한 전현희 찍어 몰아내기 죽이기가 누가 봐도 뻔히 보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 비리까지 있다는 게 공수처 상당히 확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유병호 혼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체제의 감사원이죠. 지금 보니까 그 청와대 아니 용산 총독부에서 넘버원이 김건희라는 것처럼 감사원은 넘버원이 유병호라는 이유 있잖아요. 네. 유병호가 사석에서는 야 윤석열도 중앙지검장하다 대선 대통령인데 나는 감사원 삼촌 급이 더 높은데 나라 못 알릴 수 있어 뭐 이런 망언까지 했다는 의혹도 있어요. 그러면서 완전 무리수를 든 거죠. 그러면서 지가 영웅이 되고 뭐 쫓겨나더라도 지역에서 총선 나와가지고 대선을 노리겠다. 이런 진짜 나쁜 생각을 한 것 같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우리 홍석하님이 전현이 아니고 전현이고요. 다음 총선에 꼭 나오세요. 제가 요즘 전현희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종로나 뭐 마포나 이런 데 있잖아요. 용산 이런 데 서울 중심에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강남에서 나와서 당선되는 정말 정책명을 이렇게 됐잖아요. 의뢰 나왔는데 네. 강남에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강남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좀 발목이 잡히죠. 이 전형적인 진보적인 이슈를 못 끌고 나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윤석열의 탄핵에 관련되는 하나의 실마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게 싸울 수 있도록 저는 서울 시내 한 중심인 종로라든가 뭐 마포 용산 이런 데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입니다. 이슈 파이팅이 되게. 그 고향이 통영이니까 통영으로 나와라는 이야기 나오던데요. 그거는 뭐 이제 지역주의가 이슈일 때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을 몰아내는 것이 가장 큰 이슈이고 전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전선의 핵심인 용산, 마포, 종로 이런 데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예, 아무튼 뭐 어제 박지원 본장님이 민주전 박지영 TV에서 자세히 설명해줬다니까 혹시 방금 이야기로 미진한 분들은 박지영 TV 들어가서 지금 28,800명인데요. 오늘 아마 아니 저 그 박진영 TV에 커뮤니티에 표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뭐 보겠습니다. 예, 예, 표까지 만들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있는 방에도 좀 올려놓으시죠. 올려주시죠. 네네. 뭐 SNS방이나 그 탄핵 퇴진 추진 투쟁방들 많이 있잖아요. 아, 진보 중도 보수연대 방에도 그런 좀 자료들은 저는 요즘 고속도로 인터넷 관련 자료는 제가 전부 다 올리잖아요. 깨져버렸어 이거. 예. 자, 오늘은 임세은 식당 TV 그리고 사회관 단식 투쟁하느라 고생하신 임세은 소장님 오셨으니까 임세은 소장님께서 이야기 좀 하시죠. 이번 주 일요일날 충주 집회 오시죠. 그리고 변희 대표님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청원을 국회 청원을 임세은 소장 올렸는데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 2만 명 돌파했어요. 네, 제가 오늘 스픽스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어제 스픽스에도 이야기했고, 근데 정기한 대표님도 그렇고 백운기 앵커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이야기 된다 하면서. 아니 변희재 대표가 이재명 대표님 단식하는데 한번 위문갈 생각도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그러면 오늘 저녁 진보중도 보수연대 회의 때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뭐 내일이라도 지금 아까 대표님 제가 보고 왔는데. 주말 최소 주말까지는 더 이어가시는 분위기던데요. 근데 아유 아니 그 뭐 그 청원도 들어가 있지만은 제가 이름 읽어드릴게요. 민주당 네.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변희재 대표를 청문회 저 청문회가 아니고 저기 뭐야 그 국회. 국정감사에 네,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면 됩니다. 소병철 전남 순천 광양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왜 변희재 안 불러? 지역에 원칠성 좀 얘기 좀 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입니다. 법사위 왜 변희재 안 불러? 김승원 경기 수원시갑 국회의원입니다. 이분 거기다가 판사 출신입니다. 왜 변희재 증인을 안 세워? 김영배 서울 성북구갑 국회의원입니다. 왜 변희재 안 불러? 박범계 대전 서구을 의원입니다. 왜 변희재 안 불러? 박용진 서울 강북구을 의원입니다. 왜 변희재 안 불러? 박주민 서울 논평구갑 의원입니다. 왜 변희재 안 불러? 이탄희 경기 용인시 정 의원입니다. 왜 변희재 안 불러? 최강우 요새 비례는 빼고 대법에 좀 왜 변희재 안 불러? 최강우 의원님도 법사위면 법사위는 거 말을 해줘야죠. 내 마음이야. 김우겸 의원님 아닌가요? 내 마음이야. 자 좋습니다. 임세은 소장님 제 청원 올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한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청원 올리고. 예. 네. 단식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임식당 TV니까 좀 설명 청원 왜 올렸고 지금 2만 명 돌파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지금 속도예요 지금. 이제 네. 그 전에 청원은 저희가 권리 당원만 할 수 있는 민주당 청원이었죠. 근데 민주당 청원은 사실상 5만 명이 되더라도 이게 대답만 하지 실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회 청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올리고 100명이 돼서 이제 이게 비공개 검토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뭐냐면 법사위가 그동안 너무 이제 한동훈이 깐족깐족거리면서 막 법사위원들 막 그냥 손으로 갖고 놀지 않습니까? 막 약 살살 올리고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아마도 저 한동훈이라는 저 까부리를 상대하려면 변희재 같은 분이 가서 뭐 놀리든 약을 올리든 어떻게든 데리고 놀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의 의미로 또 이제 제가 당 청원도 그렇게 올렸고요. 마찬가지 의미로 국회 청원도 올렸는데 100명이 돼서 이제 비공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통 비공개 검토 들어가면 하루면 이게 공개 전환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원이 막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돼도 3일이 돼도 안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제 청원을 계속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그 대기 중인 거예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국회 쪽에다가 의장실 쪽 해서 이렇게 둘러서 이거 담당이 어딘지를 좀 알아냈습니다. 청원 담당을 알아내서 그 담당자에게 빨리 이거를 공개 전환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제 이 청원을 이렇게 링크 보내서 이거는 뭐 인신 공격도 아니고 뭐 아무 욕설도 아니고 특정인 비방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사위 증인으로 특정인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 과정에 대통령과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네. 이 변희재 대표가 계속 범죄자니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국가 기강의 문제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득 끝에 청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2 원아웃2가 있는데 2는 지금 장시호 관련해서 법원에서 장시호의 태블릿 PC2와 관련된 진술은 모두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확정적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블릿 PC2를 수사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변희재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은 그 조작 의혹에 답하라. 어? 변희재 장시호가 니네들한테 갖다 줬다 하는데 임의로 그게 지금 법원에서 관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너 입장 밝혀라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그렇죠. 따지시면 좋고 의원들이 따지고 그러면 증인을 통해서 따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 인사이트TV 임선식당TV 박진TV 안진우TV의 변희재 대표님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도 국회 들어와서 지금 청원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니까 현재 벌써 2만 2천 명이 돌파했고 44% 나와요. 그래서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박진영TV 올렸다? 근데 다른 데는 다 링크가 되는데 제가 올린 건 링크가 안 되죠? 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아, 민주당 박진영에서는 링크를 해줬는데 제가 그 위에 안진걸 올렸잖아요. 네, 링크가 안 돼요. 원래 이게 자동 링크 되지 않아요 인터넷은? 이게 본인 채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링크를 올리면 그 링크는 아예 안 돼요. 아 그냥 주소만 나오고 모든 기본 사항이 왜냐면 이상한 링크를 댓글에 올리는 사람들이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 스패너 어 아 안진걸 TV에서는 링크가 연결되네요. 네, 제가 스패너를 드릴게요. 아, 스패너까지만 되는군요. 네. 아, 오늘 또 굉장히 좋은 상식을 유튜브 세계는 여전히 무궁무진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TV에서 스패너를 안진걸. 어, 어쩐지 임선식당 올렸는데 나는 링크가 안 걸리는 거야. 저는 사실 네. 뭔 말인지 모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냥. 여기 올리면. 그래서 제가 박진영 TV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선식당에서 올린 것은 링크가 보이잖아요. 연결이 네. 돼.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링크 안 나와버리잖아.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 제가 알고 예. 보면 인간 하나씩 안 해봐입니다. 예. 그래서 이만 자, 이 법사위에 임무사약적인 거는 기억 잘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 법사위에 변희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청원을 여러분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현정 군의원 제명 반대 그 탄원 청원도 널리 돌고 있는데 그것도 벌써 한 만 명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국회 법사위 증인 청원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임센 소장님이 단식까지 하면서 이걸 널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게 좀 집중했으면 하는 게 요 변희재 대표 청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의 검사 탄핵 소추 발의. 어, 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네. 꼭 해야 좋습니다. 그 좋고 그다음에 대법원장 그거 지금 윤석열이 추천했잖아요. 그 부결시켜야죠. 부결시켜야 아, 그건 진짜 네, 무조건 부결시켜. 그 민주당이 그 부결 안 시키면 그 부결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제가 여러 말하죠 요즘에 투쟁에 안 나오고 박정훈 단장 못 지키고 고속도로 게이트 이런 거 문제 제기 못 하고 그러면 당 해체해야 돼요. 아니 국민들이 다 당사자인 나서 다 밝혀놨는데 아무것도 못 한다?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 단식 돌입을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투쟁 의지를 높이는데 제가 그래도 얼마 전에 뭐 조금 보좌진 하는 이렇게 사람들 좀 만났습니다. 좀 얘기 좀 듣고 하려고. 그래서 좀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의원들이 안 움직이냐. 이 지금 이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거 너무하다 생각 안 하냐. 화 안 나냐. 이래서 물었더니 보좌진들도 한숨을 푹 쉬면서 이제는 그분들도 이게 하나의 직업이 된 거지 뭔가 사명으로서의 그게 아니래요. 사명으로서의 의원이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아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면 의원을 왜 하냐 도대체. 국민들이 지금 죽겠다고 난린데 라고 말을 하니 딱히 그렇다고 다른 직업 가지긴 어렵고 이 직업이 괜찮거든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와 진짜 그때 단식 중이었는데요. 진짜 술 퍼먹고 싶었습니다. 열받아가지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다 몰아내야죠. 그 바톤 터치에서 박진모 의원 지금 민주당 문제가 바로 그거거든요. 국민은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주 기득권과 그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그게 권력이든 또는 재력이든 또는 뭐 정치적 파워든 이런 걸로 다 안주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꽤 있어요. 민주당 다선 중심으로 특히 그 어떻게 이번 총선에 싹 물갈아야 됩니까? 그 보관 저는 일단은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윤석열 퇴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퇴진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국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열심히 싸웁니다만은 마지막 방점을 법적으로 찍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석을 만들려면은 그런 사람들로 국회를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냥 공천받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가짜로 진심이 아닌 걸로 서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 사람이 의정활동한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윤석열 탄핵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걸 가지고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혁신이 안이 완벽하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끝나면 힘이 좀 실릴 겁니다. 그때 가서 저는 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에 의한 국회의원 평가를 관철시켜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또 의원들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의원들 간에 다면 평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또 알아요. 유무능의 문제를 판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위 국회의원들을 좀 자를 필요가 있다. 한 30%를 잘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또 약간 걱정되는 게 30%라고 되겠어요? 저는 절반 사실, 이상 물건 사실 다 잘라도 돼요. 아니 다 잘라도 돼요. 국민들이 죽겠다고 촛불 집회, 퇴진 탄핵 집회를 한 게 지금 8월부터 1년 1개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진보 중도 보수연대가 타도하고 돌아자는 게 1년 한 2, 3개월 됐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도 민당이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런 집회를 단 한 차례 안 나온 사람들 수두룩이에요, 민당 의원들 중에.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있으면 안 되죠. 그 집회는 뭐 나오면 더 좋지만 뭐 당론도 없고 하니까 뭐 못 나올 수는 있어요. 후쿠시마는 당론이에요. 그런데 당론인데 안 나오는 당론인데 안 나온 놈들은 이거 우리 리스트 적어서 다 한번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 본인 지역 위원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니 그러면 좀 안에서라도 좀 개혁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예를 들어 지금 검사 탄핵 하나 못 시키고 이상민 장관 탄핵하는 것도 역풍 분다 그러고 법무부 장관 탄핵하는 것도 역풍 분다 그러고 뭘 맨날 이렇게 역풍 타령을 해요. 바람도 불어야 역풍이 불죠. 바람 한 줄기 안 불었는데 맨날 역풍 타령 중도병. 역풍이라도 좀 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역풍을 좀 불읍시다. 제발. 아니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국민이 65%가 이 윤석열 때문에 못 살겠다. 윤석열 미쳐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견을 좀 받아주자고요. 그게 무슨 역풍입니까? 아,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이런 식의 얘기하더라고요. 칼을 한 번에 써야 된다고. 아 지금 이렇게 다 쌓였는데 칼을 이번에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요. 그 민주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역풍이 안 붑니다. 왜냐하면요. 민주당이 이제까지 약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네. 역풍이 불지 않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절반 정도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끽해야지 30% 극단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싫다는 사람이 70% 정도였는데 거기서 정말 싫다는 사람이 55%예요. 극단적 비호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뜻입니다. 국민의 55%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절대 역풍 불지 않습니다. 네. 그 이 65%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싫다가 55, 그 나머지는 네. 싫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비율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개가 천선하잖아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네. 개가 천선 할 리가 없지만 갑자기 막 갑자기 국정 운영을 너무 잘하고 협치도 잘하고 막 갑자기 해. 그래도 저거 뭔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겠죠. 지금 외국 순방 나가서 이것조차를 못 하다가 그리고 그 캄보디아 정상하고 먼저 인사해야 되는데 다 그 순서를 지키는데 배우자 와서 먼저 인사하는 황당한 짓도 하던데 그 와중에 또 방심 의원 지금 해촉은 또 했어요. 언론 장악하고 이런 짓만 하고 있어요. 못된 건 다 하고 수사하고 자르고 네. 이런구나. 수사하고 자르고 못된 거는 아주 어서 네. 배웠는지 못된 것만 다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는 단 하나의 흠이가 없어요. 혹시 이제 편집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가짜 뉴스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김만배 인터뷰 실제 있었던 그러니까 거니까 뉴스타파 목소리... 부분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윤석열에게 커피를 얻어 마셨다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뉴스타파는 편집 전에도 그렇게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짜 뉴스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은 뭔가 하면요. 조우영 씨라는 사람이 윤석열을 찾아갔고 윤석열을 만났든 안 만났든 간에 그 당시에 변호사인 박영수를 통해서 이 수사가 무마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조우영 씨가 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조우영 씨가 동일 사건에 의해서 몇 년 후에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수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게 본질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임금님입니다. 임금님인데 네. 제가 안진걸 소장님한테 내가 술을 한잔 내릴게요. 어주를 내릴게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어주를 내리는데 내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임세현 소장님을 통해서 전달했다. 그럼 그게 어주입니까? 어주가 아닙니까? 임금이 주는 술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커피라는 네. 것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윤석열 만나러 갔다가 얻어먹고 왔다 이러면 광의 의미에서 나는 커피 한 잔 얻어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래도 검사가 직접 타줍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많이 주장하고 고발됐기 때문에 아는데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네. 검사실에 가니까
커피를 사줬다는 거 그건 팩트입니다. 커피 타줬습니다. 다만 뉴스타파 편집본은 뭐가 약간 논란이냐면 윤석열이 봐줬지라고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밑에 박길배가 봐줬다라고 김만배가 이야기했더라고요. 온본을 들어보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건 지적할 수 있겠죠. 윤석열이 봐줬지하고 윤석열 부하검사인 박길배가 봐줬지는 어감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총괄 책임자는 윤석열이잖아요.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박길배가 김만배가 박길배가 봐줬다고 했던 윤석열이 봐줬다 했던 그 결정은 윤석열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짜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언론 윤리상 진보 온본하고 편집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은 뉴스타파가 검증을 해본다 그랬잖아요.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고요. 검사 10명을. 미친놈들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형시켜야 된대요. 김만배 입이 무서운 거야. 그렇죠. 그렇죠. 김만배 입이 무서운 거야. 제가 그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9월 6일날 김만배가 나오잖아요. 9월 4일날 국회에서 이동관하고 장재원이 만담을 해요. 가짜뉴스 가지고. 김만배와 이 신학림 위원장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미 이 사람들은 9월 6일 날 김만배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김만배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전에 빌드업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를 다른 건으로 해서 또 발목을 하나 잡아놓겠다. 이런 생각이 작동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김성태 관련 그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가 별 특별한 죄가 드러나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건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서 또 뭐 스토리텔링 하나 할 겁니다. 소설 쓸 겁니다. 신앙님이 이재명하고 친했네. 또 이재명 대표가 또 SNS에 이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벌써 올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사실 가짜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올렸어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아마 또 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산적해 있는 이 정권의 비리들이 지금 쌓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이런 역치가 뭐 높아지긴 해서 국민의 화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나쁜 놈이다 이런 거 만들려는 그런 수작이죠. 수작. 개수작.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 모르는데 8월 18일 날 김건희 오빠가 기소됐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용대실 난리 났었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돼서 추가됐죠. 그러니까 검찰이 밤 일종의 반란 일으킨 거죠. 그렇죠. 검찰 형사부죠. 예, 예. 형사부죠. 이 저기 여주지청의 이정하 부장검사팀이 그렇죠. 저희가 고발한 대로. 네. 제가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의 핵심이다. 그래서 17억이 넘는 개발 부담 영어로 만든 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걸 봐줬거든요. 네네. 근데 검찰 단계에서 기소가 된 것도 부담이 되는데 장무에 의해서. 근데 유기한 공무집행을 추가했다니까요. 근데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로얄 젤리를 뿜어내는 특별한 기술은 뭔가요? 열받았어요. 열받았어. 일부러 거기 앉으셨구나. 네, 맞아요. 야. 옆에 안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법무연수원 전문위원이죠. 이제 유배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분이 공개 활동을 시작합니다. 공개 활동 시작합니다. 자신이 붙었다는 거야. 윤석열 정권 내에서도 일부 양심 있는 검사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검찰 내부가 동요되고 있다. 그런 뜻인 거고요. 제가 좀 사실 제보를 받았었어요. 이거 추가 고발하기 전에 여주지청 쪽에다가 고발하면 뭔가가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여주지청 쪽에다가 고발해야 된다고. 네, 네. 그래갖고 저희가 그 공공지구 추가 비리 사실은 주범이 최은순 김건희잖아요. 회사 이름도 ESIND 다시 한번은 은순이네와 그 딸들 이렇게 되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최은순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로먼트의 뜻인데 원래 뜻은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딸이 둘이고 다 이사에 등재됐고 공공지구 초기 자금 8억을 김건희가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풍자를 했는데 임세현 소장님의 뭐 제보 또 저희들이 판단한 게 있어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여주지청이 수사라고 아예 딱 넣어놨어요. 제가 왜 박수를 쳤냐면은 네. 임세현 소장님이 이제 전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고소 고발할 때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수원지검에는 하지 마시고요. 각종 지청들이 하세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방법이겠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사부 검사들이라든가 각종 지청에 있는 검사들까지는 지금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지청에 하려면 관련 이제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마침 여주 지청이 양피 여주 양평을 관할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는 고속도로 게이트도 그렇고 다 여주지청에서 잘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게이트도 여주지청으로 고발했어요. 우리 최재관 위원장 등등등께서 수원지검으로 그건 잘한 거죠. 네. 예. 자 여기까지 또 왔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충주에서 아까 이제 문의도 있었어요. 오늘 충주에 셋다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뭐 저는 네. 가는데 네. 문제는 노래를 안 시킨다고 해가지고 노래하고 발언으로 넣어놨어요. 아 발언으로. 너 노래 왜 없어? 양윤석 박사님하고 박지원 부원장님 발언으로 넣어놨어요. 그럼 같이 묵지는 막 말아주십시오. 아 저는 뭐 저 아시겠지만 저는 어디서든지 짧게 발언합니다. 길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예전에 이제 빡친당으로 양문석 임세현 두 분을 묶었는데 빡친당이 지금 방송이 휴면 중이니까 여러 조합을 만든 건데 다르게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발언이 한 그러니까 누구든 올라가서 길게 얘기하는 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 저는 네, 지루하고, 제가 우리 안 소장님이나 변희재 대표님께 하나 제안을 하자면은 발언 내용 사전에 점검 받아야 돼요. 점검 받아야 돼요. 그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게 하면은 예. 듣는 분들이 지루해지니까 아, 자기 분야별로 자신 있게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제안하고 앞에 누가 중복된 이야기를 하면 뒤에 나오는 맞아. 분은 자기 소개한 다음에 투쟁결임 밝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노래를 했던 겁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뻔히 아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의 현 상황들 예를 들어 뭐 박정훈 대령 사건이라든가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걸 굳이 가서 올라 설명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의견 얘기하고 하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자 좋습니다. 네. 충주에서 이번 주를 내십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 변희 대표님, 천공 잡는 부승잔 대변인님, 박진영 본장님, 우리 임센 소장님,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인사이트 TV 지금 공동 방송인데 인사이트 TV 이제 유튜브 대표들도 두 분씩 이렇게 한 무대 올려갖고 이제 유튜브 생방송 많이 주시니까 제가 올리고 있는데 아주 많이도 오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 1시에는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 제3차 정치 검찰 때려잡자 국민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은 충주 물론 토요일날 촛불집회도 있습니다. 저도 나갑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충주 4시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전국집중 촛불집회인데 올라오시는 김에 조금 먼저 올라오시면 1시에 도곡역에서 한동훈 장관 심판 결의대 한동훈 또 입 나불나불 아니 대정부 질의에서 오늘 안민석이 뭐 질문하는 자리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따지는 자리인데 당신한 통계들 생각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런 개싸가지 아니 한동훈 너는 나한테 걸리면 너 뒤진다 진짜. 아니 국무위원은 그러니까 장관은 임명직입니다.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예. 국회 의원은요 국민이 선택한 겁니다. 본인이 위가 될 수 없어요. 국민이 예. 위예요. 헌법 1조 2항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헌법의 권력은 딱 한 번 나오잖아요. 단어가 그건 뭐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 국민이 권한을 잠시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를 뽑은 거예요. 우리 손으로 당신이 위가 아니야. 예. 뭘 물어보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한동훈이 국회법을 모르는 모양인데요. 회의 방해죄죠. 회의 방해죄.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의 훈계를 들으라고 그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훈계 들어야죠. 그렇죠. 훈계 듣기 싫으면 국무위원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투표 한번 딱 끝내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투표 한번 딱 해서 대통령 돼서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하고 견제할 때 욕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듣기 싫어서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싸우자? 80%랑 싸우자는 겁니까 지금? 그럼 대통령 그만해야지. 그리고 싸우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싸우랍니다. 신문총리 한독수도 막 무조건 화를 내고 원희룡, 한동훈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다 국회와 국민을 언론을 무시하고. 아니 싸우자는 네. 게 소리 지르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 착각하고 있어. 싸우자고 또 대통령이 싸우라고 또 그렇게 소리 빽빽 지릅니까? 정작 웃긴 거는요. 나는 이게 되게 비겁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싸우자고 뒤에 숨어 있어. 앞에다가 지 딱가리들 내부 싸우라고 시켜놓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야당도 안 만나지 국민도 안 만나지 기자회견도 안 하니까 윤석열은 지는 싸우는 게 아니냐면 싸우려면 언론 야당 국민들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지는
아무것도 안 해. 되게 출퇴근도 이거 정확히 하는지도 몰라. 그 있잖아요. 그 뭐 소위 말하면 학교에 뭐 1진, 2진, 3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뭐 이상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1진들은 뭐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뭐 누가 됐든 그냥 막 들이박습니다. 누가 됐든. 그런데요. 3진 같은 경우는요. 지보다 약한 애들 앞에서 야, 어? 내가 뭔데? 야, 니네 가서 싸우자, 싸우자 하고 1진 앞에서는 깨갱합니다. 난 딱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보면. 좋습니다. 아유, 우리 윤석열하고 안민석 의원하고 실제로 싸우면 안민석 의원이 이길 거예요. 당연하죠. 주먹싸움이요? 어, 그렇죠. 말싸움 주먹싸움. 주먹싸움. 아, 말싸움 얘기겠지. 윤이랑 아니랑? 아니, 그 변희재 대표님 국회 법사위 청원 홍보문 중에도 변희 대표님 고등학교 때 보디빌딩 한 사진하고 아, 그래요? 한동훈 고등학교 때 사진하고 누가 VS 둘이 쌈 붙여주세요. 내가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예, 제가 오늘 진짜 알받아서 한동훈 그런 이 국민들과 야당에 대해서 말 함부로 하는 놈들은 이건 저 국무위원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놈은 진짜 우리한테 걸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한동훈 그 딸 관련 비리도 심각하거든요. 고발했는데 아직까지 수사도 안 해요. 그 미국 가는 출장비 네. 왜 오픈을 안 해요? 그것도 지금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법 어기면서 법치 하고 있는 게 참 웃깁니다. 그래서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속 시원한 소식 하나 드릴게요. 한동훈이 요즘 계속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상의 정책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또 피사실 공표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싹 모아서 고발장 써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민생경제공사 이제 고발은 진짜 안 하려겠는데 장고 조작 추가 고발, 양평 공지구 비리 추가 고발, 그 다음에 한동훈 고발까지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놈까지는 합니다. 뭐 공수처가 정말 맘만 먹으면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법조인이 한 40명 가까이 돼요. 제발 좀 제대로 좀 활약 좀 해주세요. 법규 따져가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들께서 제가 지금 박진영 TV 인사티티비, 임센식당TV, 안현TV 올라온 글을 쭉 보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좀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 셋이 조금 더 적극 지켜주고 연대해달라는 네. 당부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많이 또 속시원하다 저희들이 비판했더니 그런 글이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6시 50분까지만 방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희 나름대로 정통 보수 인사들과 만나서 또 작전회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탄핵과 퇴진을 하려면 보수 중도 인사들이 동참해줘야 되잖아요. 아직 국민의힘 완전히 윤석열한테 장악돼가지고 저 어떻게 저 윤석열이 저렇게 난리 피우는데 소장파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민항쟁을 만들기 위해서 불쏘시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항쟁이라는 게 뭡니까? 진보, 보수, 중도 가리지 않고 정의와 상식을 원하는 국민들이 윤석열을 퇴진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질근 소장님이 이렇게 침 튀겨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앞으로. 근데 저는 원래 어차피 안진걸 편인데 저한테 이렇게 고개를 돌리셔서 강력하게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는 그 열불이 나서. 한두 번 맞은 게. 예,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말을 좀 더 차분하게, 말수도 줄이고, 말도 차분하게 해서 침이 튀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세윤 소장님이 이제 오늘부로 어제 저녁으로 아버님 생신 때 단식 풀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임세윤 소장님이 이제 마무리. 말씀 그다음에 방송이 뭐 뭐가 있죠? 내일 왁자지껄 나가고 내일 왁자지껄 7시 50분에 이제 목요일에 녹화한 게 나가는데 진짜 내일 거 대박입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내일 거. 예. 네. 저희 계속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내일 멤버가 넷이 다 친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아, 보셨잖아 우리 그때 우리 녹화할 때 지나가셨잖아. 아니 그러니까 녹화할 때 제가 녹화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막더라고. 아니 그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그 원래 재밌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왁자지껄 녹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는 이제 충주를 가지만 저는 연합뉴스 11시에 이제 연합뉴스 TV 그 우리 미디어워치 차를 못 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어떻게 혼자 가야 되나 싶은데 뭐 하여튼 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안국역으로 걸어오셔 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면 충주는 2시간 난 거리입니다. 동서울 간다는데. 동서울, 아, 동서울에서도 있고요. 예. 한번 잘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서울의 소리 목요일
다시 한번 출연한 방송 한번 아니 단식 풀고 제가 복귀하셨으니까. 그 다 이제 임세현 식당 커뮤니티에 뭐 일요일 저녁이나 혹은 월요일 아침에 그 관련해서 이제 방송 일정 있으면 쭉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쭉 말하면 지루해 그런 거는 좀 재밌는 얘기하죠. 네. 저는 왁자지껄 걸 월요일 팀이었는데 박진 부원장님하고 목요일로 차출이 돼가지고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수요일 날은 또 특별 끝판도로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도 갔다 왔습니다. 스픽스 50만 돌파했는데 진짜 우리 스픽스 소중한 언론입니다. 여러분 스픽스를 빨리 100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 이제 스픽스 50만 어때요, 박진 부원장님? 진짜 잘했죠 스픽스. 네. 어색하네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나온 거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시리가 갑자기 떴어. 시리가. 시리가 그 말 듣고 지금 어색하다고 해버리는 스픽스, 스픽스를 발음이 그러니까 시리로 들은 거예요 얘가. 그러더니 대답하니까 아 어색하네요. 아 그 그건 아시죠? 네. 스픽스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철천지 원수 시간인 거. 아 잘 알고 아주 있습니다. 아주 친하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오늘 저녁에 정말 제가 중요한 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집회들도 많이 있어서 오늘은 이 상태에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은 임세인식당TV가 주최하잖아요. 박진영 본장님이 유일하게 이제 두 번째 출연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은 스피스 50만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스픽 선정 방송을 임세인 선생님과 제가 해볼까요? 그래서 그 박영식 앵커님이 박진 부원장님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출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임세인 식당 TV에는 제가 작가로 지금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식이가 예전에 그 정영진 알죠? 예. 영진이나 영식이를 제가 당에 스피치 강사 이런 걸로 썼던 친구들이에요. 아, 그때는 그렇군요. 영식이가 더 잘했어. 근데 지금 영진이는 거의 뭐 이 국민적 스타의 재벌급이 되어버렸고 네. 그래서 영식이도 그만큼 이 포텐셜이 충분하고 아주 인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 토론이나 이런 게 굉장히 훈련된 친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는 대박 터질 거라고 그럼요. 1일 영식TV 네. 박영식 앵커님 대단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민생식당TV에 오셔서 스픽스가 어떻게 50만이 됐고 앞으로 100만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예, 안진걸TV 시청자 여러분, 임세현 식당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이트 TV 빼먹었습니다. 네. 인사이트 TV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네. 임세현 소장님께서. 네, 그 박진영 TV 시청자 여러분, 임세현 식당 4만 명 꼭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또 모셨는데요. 다음에도 또 모실 일이 있겠죠. 네. 네, 예. 그렇고 이제 저도 또 마키아벨리에도 나갈 일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마키아벨리는 무서워 가면 질문이 너무. 딥해. 그래서 매우 무섭습니다. 그리고 지난 마키아벨리에 그때 뭐 저희 그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죠, 제가. 네, 네. 특별히 사실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친명과 친문이 이렇게 막 연수처럼 싸우지 않는 이런 대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또 문재인 대통령 때 또 청와대에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 쪽에도 이제 대변인 활동하면서 이게 양쪽 양다리는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너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친명과 친문은 싸우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도 다음 대선에 또 큰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뭉쳐서 윤석열과 대차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사실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망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박진영의 인기 프로그램 박진영의 마키아벨리에서 임세현 소장님 인터뷰편 많이들 보셨어요. 쇼츠로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다시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봐주시고 자 오늘 그러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희재를 법사의 국감 증인으로 꼭 불러주십시오. 그 많이 해주시고 널리 홍보해주시고요. 변 대표님이 한동훈 가발까지 벗긴다고 하니까요. 이거 변 대표님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꼭 올려서 예, 우리가 재밌습니다. 이 한동훈의 까불까불을 제압하는 모습 한번 봅시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박진영 TV, 임세인식당 TV,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부탁드립니다. 제이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좀만 더. 지금 PD가 PD님이 급 아니 화장실 급 여기 노트북에 물방울 맺힌 거 봐. 이거 몇 개야 이게 지금? 나 아니야. 야. 저 아니에요. 저를 왜 자, 박진영 TV 28,800명인데 29,000명 만들어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와서 좀 흥분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내 자꾸 떨어져요 근데. 아니, 내가... 이게 아니 얘가 작은 거야 머리가 큰 거예요 머리가 작은 거예요. 아, 저 머리 큰 편이에요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 네. 머리 큰데 왜 빠지지? 네. 9월 16일 토요일 1시에는 한동훈 동네 도곡역 집회, 일요일은 충주 4시 집회. 많이들 나와주시고 충주에서 토요일, 만납시다. 내일 토요일 촛불 집회에서도 만나요. 안녕. 아 저는 내일은 촛불 집회는 못 나갑니다. 일요일 충주에서 네, 만나요. 충주에서 봬요. 안녕.